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필리핀선교센터의 안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키포인트 말씀은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어떤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겉모습을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외관이 더 좋아야 어떤 사람 속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 또한 어떤 처음에는 제 외관을 좀더 신경을 쓰고 어떤 더 지적으로 보여야 되나 싶었고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결국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겉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람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회칠한 무덤인데, 어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진리에 딱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는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든가, 또 주님의 어떤 그 귀한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를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한순간에 저희가 어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점차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떤 이 저희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부분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함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떤 외적인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는 것을 계속 중요시 여긴다면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귀로는 들어도 이 마음으로 영으로 들을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묵상했을 때 알려주셨는데요. 어떤 저희가 먼저 이 겉모습을 중요시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어떤 주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듣고 또 소화를 해서 어떤 제 안에 그런 더러운 찌꺼기 영적인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어떤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조언을 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 남고 싶어 라고 어떤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주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너의 안에 이런 상처 숨부리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흑암을 내려놓아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고 들어 쓸 수 있고 또 너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아닌 정말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소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항상 저희가 어떤 내 안에 지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지를 항상 점검을 하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겉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는 거는 마음의 중심이 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